네, 오늘 최적화 개론 11번째 헬프 세션을 하겠어요. 먼저 그 중간고사 관련해서 미드텀 이그잼은 우리 그 홈페이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3번째이죠. 그렇죠? 예. 이때 13번째가 아니구나. 14번째. 그렇죠? 14번째 헬프 세션을 한 다음에 15번째인 10월 28일 목요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커버하는 내용은 1에서 10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앞부분은 매터메티컬 프릴리미너리죠. 그 다음에 방식은 지난번에 우리 퀴즈 봤을 때와 뭐 동일해요. 그래서 PLMS 상에서 할 거고요. 상에서 볼 거고 뭐 문제 자체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True, False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다 이제 풀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들이 한제 생각에 한네 문제, 서브 프로블럼 한두개 정도 있고요. 시간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풀이를 뭐 손으로 쓰든 태블릿에 뭐 이런 원노트 같은 데 쓰든 해서 결국은 PDF 버전으로 또는 뭐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요. 급하면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네 문제 되더라도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하면 11시부터 한 12시 15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기출 문제 보시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 그때는 뭐 예전에는 시간 굉장히 많이 해서 보던 때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고 1시간 15분 내에 풀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질문 이런 게 없으면 오늘은 그동안 제가 리딩 어사이먼트를 4개를 냈어요. 지난 수업 시간 끝나고 하나 더 올렸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갔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리딩 어사이먼트 4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Linear Algebra and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이라는 책이 있어서 리딩 어사이먼트 4가 나갔고요. 이게 3에 보면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2에 Deep Learning by 뭐 Benju and Others, 그 다음에 다시 또 Reading Assignment 1이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에서 나갔어요. 이걸 뭐 그냥 어사인만 하고 안 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Reading Assignment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보자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먼저 리딩 어사이먼트 1은 뭐 동기부여고 2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딩 어사이먼트 2는 말했듯이 이제 딥 러닝 바이 벤지오 앤 어더스. 그래서 챕터 4에 3섹션부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게 있어요.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했고요. 말했지만 또 최근 책들은 스티피스트 디센트 이런 말은 안 쓰고 스티피스트 디센트 디렉션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레디언트 메서드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말 알고 있죠? 근데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말 말보다도 이제 크라이테리언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해요. 요거는 네, 그러니까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할 때,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들이 이렇게 쓴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말과 등가로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쓰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은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을 스탠다드 옵티마이제이션 폼으로 잡고 있지만 뭐 맥시마이제이션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이 피지컬 미닝이 코스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피지컬 미닝이 뭐냐에 따라서 코스트라고 하면은 비용 줄이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말 그대로 오브젝티브 상당히 객관적인 펑션 이름을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요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다음에 또
시그널 프로세싱, 특히 민 스퀘어드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이런 거할 때는 이걸 그냥 에러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반드시 어떤 우리가 디자이러블한 밸류가 있고 에스티밋이 있어서 그거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바이어스가 많이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주관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코스트 펑션이 뭐 에러 펑션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저 사람이 그냥 오브젝티브 펑션이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건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안 썼는데, 이 맥시마이제이션일 때는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 전공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유틸러티라는 게 있어요. 뭐 효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오브젝티브 펑션을 유틸러티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론은 뭐냐? The objective function of the optimization problem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때는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cost function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error function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utility function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때그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표현 말했지만, 우리는 요걸 구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 f of 민 예를 들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해서 x는 모든 리얼 넘버 이것과, 예, 이렇게 쓰는 경우, 그다음에 arg min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 이걸 구별하자고 했어요. 예. 자, 이걸 하나씩 구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첫 번째 요한 덩어리죠, 이게. 예, 요거 밑에 있는 것일 뿐이고, 요한 덩어리는 뭐예요? 이 녀석이 수학적으로 뭐예요? 얘는 숫자죠, 그렇죠? 얘는 수예요. 미니멈 넘버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미니멈 넘버고요. 미니멈 밸류 또는 넘버 맞습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닷을 쓰면 줄여서, 이게 닷을 쓰는 게 이렇게 줄여 쓴다는 뜻이잖아요. 예,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미니마이즈 하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이거는 예, 정의구역,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컨스트레인트 셋 안에 있는 미니마이즈 하는 값.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argmin이면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미니마이저겠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멤버 엘리먼트인 녀석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 값과 관련된 거고, 미니멈 f 밸류고, 얘는 미니멈 f 밸류를 내는, 얘는 미니멈 f 밸류, 얘는 미니멈 f 밸류를 내는 함수 인풋 잊지 마세요. 그래서 최적의 글로벌 미니마이저에다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붙이기로 하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이 과목이나 많은 과목들이 리얼 넘버들만 다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벡터를 다룰 때는 이게 컴플렉스 칸주깃수로, 그러니까 컴포넌트 와이즈 컴플렉스 칸주깃, 벡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j, 2 마이너스 j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많이들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예 예를 들면 그냥 에스터리스크, 슈퍼스크립트 스타 에스터리스크를 그냥 최적의 어떤 값, 최적의 벡터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허미션 붙이는 걸로 때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다가 허미션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벡터니까 허미션을 붙이면 칼럼 벡터가 로 벡터로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파요. 참고로 매트랩에서도 어때요? 매트랩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벡터 A라고 정의한 다음에 A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이게 뜻하는 게 허미션 트랜스포즈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 트랜스포즈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트랜스포즈를 하고 싶으면 매트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apostrophe, dot apostrophe 이렇게 해야지 트랜스포즈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괴로워요.
that을 붙이는 것은 element wise로 뭐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element wise로.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 하면 예. 요렇게 하면은 허미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element wise로 컨주게이션을 하는 게 돼서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이거 매우 주의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졸업을 했어요. 우리 제자가 석사만 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석사생이 그걸 코드를 받아서 하다가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이걸 실수로 했더라고요. 그 전에 졸업생이.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주의를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했지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냥 디렉션 벡터를 네가티브 그레디언트로 잡는 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다라고 요즘은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천이 좀 있었어요. 예, 주의를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주의할 건 이런 거예요. 말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있잖아요. 크리티컬 포인트의 정의가 뭐냐? 크리티컬 포인트의 정의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예, 요걸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함수. 맞아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미분 불가능이거나 그러니까 F 프라임 X 제로가 이그지스트 하지 않거나 어떻다고요? 얘가 0이거나 하면 맞아요? 예. 원 디멘셔널 펑션일 때 예,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게 제로 벡터거나 하면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도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마치 이것이 포인트 웨어 그렇잖아요? 퍼스트 더 디리버티브가 제로인 것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이 그냥 당연히 F들을 미분 가능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이 경우들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표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외에도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주의할 게또 있어요.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는 다른 뜻으로 또 픽스트 포인트라는 것과 또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이 다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리티컬 포인트고 하나는 픽스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함수가 주어지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티컬 포인트를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픽스트 포인트를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란 말 쓰고 싶어요? 쓰기 싫어요? 안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헷갈릴 거면. 저는 안 써요. 저는 이거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란 말좀 싫어해요. 예. 참고로 이제 픽스드 포인트는 뭐냐? 픽스드 포인트는 뭐예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함수 f가 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뭐랑도 또 비슷하죠. 비유해 보니까 이거 벡터로 바꾼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런 거랑 좀 관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1인 아이겐 벡터, 리니어 매핑일 때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관련이 다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요거는 넘어가겠어요. 픽스드 포인트는 이렇게 말고도 요렇게 말고도 또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란 말은 안 쓰겠다. 그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뭐올 네이버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네이버 후드라는 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이버 후드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지난번 미팅할 때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예요? 네이버 후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 최적화 문제에서 스탠다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어떤 X0가 일단 피저블 하고 그렇잖아요. 얘의 어떤 네이버 후드를 잡는다고 하면 얘에서 어때요? 반지름 어떤 파지티브 R을 잡아서 투놈 볼을 유클리디안 놈 볼을 잡으면서 오메가와의 교집합인 걸로 네이버 후드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X in 오메가 such that
x-x0, 그러니까 x0에서의 논볼이라고 합시다. 그럼 r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잡은 것을 네이버 후드라고 잡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책들에는 그냥 이렇게만 해놨어요. 알을 넣읍시다. 이렇게. 예.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래쪽 정의대로 하면, 아래쪽 정의대로 하면 바운더리 포인트면 만약 x0가 예, 컨스트레인트 셋 안에 없는 녀석도 네이버 후드로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네이버 후드라고 하면 논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도 써요. x0r 이렇게. 뭐냐면 x0에서의 유클리디안 논볼인데 반지름이 r이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네이버 후드 그러면 b와 오메가의 인터섹션. 그러니까 얘는 b와 오메가의 인터섹션처럼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요걸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이런 뜻으로 써놨어요. 여기서 네이버링 포인트는 제가 말한 네이버 후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뜻으로. 예.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constrained든 unconstrained든 설명하려면 a local maximum은 a point where fx is higher than at all neighboring points인데, 이게 오메가에 속하지 않는 게 더 큰 값을 가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이버링 포인트라고 할 때 요 정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책마다 다르고 저자마다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types of critical points라고 해서 해놨지만 주의를 해야죠. 그렇죠? 요 네 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세 개가 아니라. 예, critical point에서는 처음에 미분 불가능해서 critical point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에요.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지만 얘는 로컬 미니마이저는 되니까, 그런데 아예 로컬 미니마이저도 안 되게 하려고 제가 그냥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해서 크리티컬 포인트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미니멈이 아니죠. 맞아요? 반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미분 불가능인데 미니멈이죠. 그렇잖아요. 요 제로가 예. 그다음에 이게 미니멈 밸류가 되고 미니마이저가 되는 거죠. x=0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뭐 미니멈, 맥시멈 다 되죠. 그렇죠? 예. 이러져서 이렇게 되면 맥시멈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새들 포인트 가능한가요? 새들 포인트 가능하죠. 그냥 새들 포인트가 가능한가? 가능한가요? 네,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요 지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새들은 아닌 것 같아요.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예. 네. 일단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셋들이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니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원디멘셔널에서는 셋들 포인트라는 게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멀티디멘션일 때는 어떤 디렉션으로 가면은 얘가 로컬 미니마이저처럼 행동하고 다른 디렉션으로 가면 로컬 맥시마이저처럼 행동하면 셋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상해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딥러닝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대가인 벤지오의 플래그십 텍스트북이죠. 그런데도 보면 최적화를 배웠거나 그냥 미적분학을 우리가 배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식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을 할 때 어때요? 데피니션 뭐 해서 막 이렇게 수학책처럼 써놓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예. 정확하지도 않고. 크리티컬 포인트도 뭐 엄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잖아요. F가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좋은 설명이 있는데, 특별히 머신러닝 할 때는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쨌든 옵티말은 구하기 어려워요. 뒤에도 나오거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얘기할 때 어차피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함수 F가 우리 미니마이제이션을 풀 때 작아지는 그런 피저블 솔루션이기만 하면, 피저블 포인트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not necessarily minimal in any formal sense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까지는 싱글 베리어블이고 밑에는 이제 멀티 베리어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셜 디리버티브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뭐 함수가 F1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 아 F가 C1인 함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매터매티카 리거니스의 레벨은 굉장히 낮아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싱글 밸류드 펑션 설명이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는 디렉셔널 디리버티브와 관련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떤 디렉션을 잡고요. 디렉션 벡터는 유닛 랭스가 아니어도 되는 걸로 이제 많이들 쓴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알파를 베리어블로 잡고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g of 알파라는 알파의 함수일 때 얘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f의 알파가 이제 뭐 어떤 값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 알파가 이제 0일 때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 0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넣고 예, 그 U에다가 디렉션 벡터에다가 내적하면은 함수 G 프라임 예를 들어서 0을 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피스트 디센트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다고요? 이 책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스티피스트 디센트로 부르겠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벤조 교수도 나이가 좀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사람들 트렌드가 스티피스 디센트가 뭘 뜻하는지 트렌드가 여러 번 변해 왔는데 이분은 이게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최근 책들을 보니까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말만 하지 스티피스 디센트라는 말을 잘안 해요. 스티피스 디센트는 정말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서도 뭐예요? 로컬 미니마이저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 녀석만 말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코비안이랑 헤시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함수에 해당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처음에 자코비안과 헤시안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제가 우리는 FRN into R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중요해지죠. 그렇죠? 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헤시안 매트리스라고 부르는 것이 어때요? 또 한편으로는 예, 자코비안 오브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의할 건 뭐예요? 얘는 Rn into Rn이죠. 그래서 벡터 밸류도 펑션이 나와 있고 벡터 밸류도 펑션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헤시안을 구하라는 뜻이고 헤시안 오브 fx고 이렇게 하면 자코비안 오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시안 매트리스 오브 F는 자코비안 매트리스 오브 이츠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F가 C2 함수다 뭐 이런 말안 하고 있어요.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해야지 헤시안 매트리스가 뭐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잘 찾아보면 헤시안 매트리스는 시메트리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베리어블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시메트리컬 하다는데 뭐이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서처럼 이제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네서서리 컨디션들을 하려면은 결국은 테일러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은 보세요. 그냥 approximately equal 한 다음에 요텀 빼버렸죠. 맞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F가 C2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 이런 말안 했기 때문에 그냥 approximately equal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책은 좀더 리거러스해서 물론 좀더 restrictive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little o 노테이션을 쓰고 equal을 써가지고 예. 그래서 equal을 쓰고 little o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F의 X0에서의 테일러 시리즈죠. 또는 맥클로린 시리즈. 그래서 요 G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G는 네. G of 네. 여기서 뭐안 써놨지만 어떻게 돼요? G of X0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걸 뭐 어떤 뜻으로 쓰겠어요? 네가티브 그레디언트로 쓰겠나요? 그레디언트라고 그랬나요?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of F.
x0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g는 그레디언트다. 근데 주의할 것은 x0에서의 그레디언트죠. h도 해시 아닌데 x0에서. 아, 뒤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래대로 하면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만약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할 때는 요까지만 쓰고, 여기다가 little law of x-x0의 1승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대충 넘어갔어요. 보면 우리 책뿐만 아니라 그레디언트 벡터를 G로 나타내는 것은 여기저기서 다 쓰이고, 이 Deep Learning by Benjo and Others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벡터와 헤시안 매트리스의 quadratic form들이 등장을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녹화된 강의를 본 학생들은 요거 익숙할 거예요. 이제는 그레디언트 트랜스포즈, 헤시안 타임즈 그레디언트, 이것을 이제 자주 봤을 거예요. 요런 것도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옵티멀 스텝 사이즈가 뭐냐 이런 것도 봤어요. 참고로 뭐 어떻죠? 여러분이 픽스트 스텝 사이즈 기억나겠지만, 이제 픽스트 스텝 사이즈 그레디언트 메서드 에서, 그럼 픽스드 스텝 사이즈니까 알파를 픽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수렴한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수렴 안 하죠. 픽스드 스텝 사이즈 수렴 안 하는데 언제 수렴해요? 예, 가정이 있었죠. when 뭐예요? f가 quadratic일 때. 그렇죠? fx가 quadratic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트랜스포즈 뭐 qx 더하기 뭐 b 트랜스포즈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알면 2분의 1을 뭐 빼도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q라는 게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로 잡은 다음에, 예. 그다음에 어때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스텝 사이즈 알파를 0 이상, 뭐 람다 민이야? 람다 맥스이야? 예,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걸 찾아보세요. 예, 요게 중요한 띠어램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멀티플 디멘션에서 얘기를 하면서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텀만 가지고는 네서세리 컨디션들밖에 안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인컨클루시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요 밑에도 나오지만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의 구역 오메가예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first order라고 하면은, first order로 하면은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first order 할때 feasible direction, 모든 feasible direction으로 increase, 그러니까 non decreasing이죠. 예, 그렇게 되면, 예, 걔가 이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second order 할 때는 어때요? 그거 통과한 녀석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각 점들이 있고, 각 점들마다 여러 feasible direction들이 있을 텐데, 그 feasible direction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렇죠? 0으로 만드는, 그레디언트와의 내적이 0으로 만드는 녀석에 대해서만 이제 second order 테스트를 하기로 했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퍼스트 오더는 완전히 무시하고 세컨 오더만 가지고 하면 뭐 결론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세컨 오더로 이게 로컬 미니마이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컨 오더 서피션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반드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새들 포인트에 관한 설명들을 좀 해야 돼서 여기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뭐 제일 간단한 예가 이거죠. 아까처럼 quadratic인데 여기서 어떻다고요? 하나의 아이겐 밸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0은 뺍시다. 여기 리니어 파트는. 그럼 얘는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된 거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2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디렉션을 어떻게 잡아요? x1 축과 x2 축에서 x1 축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어때요?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면서 함수 값이 커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굳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x1 축 x2 축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움직이면 함수의 개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x2 축으로 하면 뭐야? 이것만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다른 쪽은 위로 볼록한데 요 중간들도 있잖아요. 그걸 다 같이 그린 게 요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쪽에서는 요쪽 방향으로는 위로 볼록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아래로 볼록한 거죠. 여기서는 x1 방향을 이렇게 잡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요렇게 할까요? 네, 요렇게 합시다. 책에 있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아닌데? 책에도 지금 아, 맞네요. 그렇죠. 똑같이 잡았네요. 실수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헤시안 매트리스의 네가티브 아이겐 밸류, 파지티브 아이겐 밸류가 동시에 존재하면 이제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새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 그레디언트 메서드의 문제에 대해서 봤어요.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스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스의 공통된 문제, 알고리즘스의 공통된 문제가 뭐였어요? 공통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공통 좋아요. 그럼 장점부터 봅시다. 공통된 장점은 뭐죠? 예, 우리가 예, 디센트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죠. 잘 선택하면. 그래서 디센트 프로퍼티는 뭐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갖는 건 아니고 이건 공통으로 할수 있는이에요. 공통 가능이에요. 왜냐하면 디센트 디렉션, 그러니까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스텝 사이즈 잘못 잡으면 이상하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는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가버리면 함수값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센트 프로퍼티를 갖게 스텝 사이즈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레디언트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통된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은 이게 이제 슬로우 컨버전스예요. 근데 이 슬로우 컨버전스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공통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어때요? 예, 쿼드레틱 펑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쿼드레틱을.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예, 항상 쿼드레틱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슬로우 컨버전스 문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이건 당연히 쿼드레틱이겠죠, 지금. 그래서 요 아이겐 큐 펑션을 예를 들면 뭐 1, 0, 0, 뭐3 이렇게만 잡으면 장축과 단축, 이 레벨셋의 장축과 단축이 x축과 y축 또는 x1축과 x2축에 평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때요? 이것이 넌제로가 되지 않게 잡으면 시메트릭하게 잡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장축과 단축이 이렇게 기울게 되죠. 물론 장축과 단축 항상 수직이에요. 수직이라는 것은 시메트리컬 펑션이기 지금 q를 시메트리컬 파지티브 세마이 파지티브 데피니트로 잡기 때문에 항상 오소고날하게 잡아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면 요 지점이 우리의 어그레디언트 알고리즘 뭔지는 몰라요.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요. K라고 해보세요. 이니셜 X0.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지금 요쪽으로 X1, X2, X3 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생각은 여기서 훅 하고 근데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또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좀더 이제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스티피스트 디센트로 여기서 말하는 스티피스트 디센트는 어때요? 로컬 미니마이저를 찾는 스텝 사이즈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디렉션들이 K번째와 K번 플러스 1번째의 디렉션들이 모두 수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딱 보면 수직 안 하잖아요. 이 디렉션과 이 디렉션이 수직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부터 얘는 스티피스트 디센트는 아니구나.
스티피스 디센트는 네로우 센스예요. 협의의 스티피스 디센트. 예, 협의의 스티피스 디센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파 서브 k를 아르그 민 알파 오버 알파 또는 with respect to 알파 f of 어떻게 한다고요? x k 플러스 알파 g k. 그래서 이게 아,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예, 이게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이고요. 맞습니까? 예, 얘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 잡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찾는데 알파를 양수로 찾는데 넌 네거티브로 어때요?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스티피스 디센트죠.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티피스 디센트 아닌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뭐 제가 예를 들면 굉장히 쉽게 퀴즈 문제를 냈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뭐 기말고사에는 트루 폴스도 내고 막 했다고 하면 아니면 마음이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중간고사에 트루 폴스를 낸다고 한다면 그림 딱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아 이것은 어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으로 이터러티브하게 글로벌 미니멈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무엇이? 쿼드리틱 펑션의. 그런데 이것이 이 그림을 보고는 이게 이제 경로인데 이 알고리즘이 스티피스 디센트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지 설명하시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예, search directions가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피스 디센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도 보면 제가 계속 그 2017년 강의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상당히 제너럴한 어떤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너럴한 펑션에 대해서는 못하니까 스페셜한 펑션들 또는 정말 스페셜한 펑션 또는 스페셜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건지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 노트에 보면 여기까지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고 무슨 설명이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볼 때 안 헷갈릴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그어서 분리를 해놓고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온 학생들은 이 뉴턴스 메서드 관련된 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메서드만 뿐만 아니라 참고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발명했으니까 뉴턴 그레디언트 메서드가 뉴턴 방법 아닙니까 싶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뉴턴스 메서드 나오기도 전에 이런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런 로컬 미니멈을 저렇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다른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뉴턴스 메서드는 뭐냐면 1개 미분뿐만 아니라 뭘 쓴다고요? 예, 2개 미분도 쓰는 거죠. 그거를 뭐 여기서는 H라고 썼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뭐 H라고 씁시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 쓰기 싫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D 스퀘어 F.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쓰자고요. 헤시안 매트리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X0의 이니셜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스타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씁시다. K 아니면 제로니까 여기는 뭐 원이라고 합시다. 예. 제로에서 원으로 가는 스텝 얘기를 하자고요. 일단은 예. 그러면 어때요? 원은 어때요? 제로 더하기 어떤 커렉션 텀인데 이 커렉션 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어떤 스텝 사이즈와 서치 디렉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보세요. 이게 뭐지? 이게 매트리스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예. 지금 보면 이게 F의 헤시안 이런 뜻이에요. 아, 근데 F만 있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뻔히 F의 헤시안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표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괄호가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기는 매우 안 좋은 표기예요. 예, 저 같으면 그냥 얘는 H수프 제로라고 한 다음에 정의를 알아서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아, 인버스죠. 참 여기다. 아 이게 또 제로 하면 인버스가 여기 붙어서 쉽지 않네. 참 골치 아프군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요것은 매트리스 인버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러면 질문. 이 벡터는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과 평행해요, 일반적으로?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x 벡터와 어떤 ax 벡터는 평행하지 않아요. x가 a 매트리스의 아이겐 벡터가 아닌 이상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딱 보면 이게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네가티브 그레디언트를 뭘 이용해서 마디파이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왜 그레디언트 메서드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들의 공통된 점이 뭐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약간 이게 수직은 아니지만 지그재그로 특히 이렇게 요거를 요 라인 그러니까 레벨 셋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폭이 좀 좁은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협곡을 따라갈 때 지그재그 성향을 보여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곡이 있으면 내가 협곡을 지나갈 때 그냥 가운데 길로 쭉 지나가면 되는데 어떤 친구가 이쪽 벽으로 올라갔다가 반대쪽 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간다고 해보세요. 예. 그게 그레디언트 메서드들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들의 공통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뉴튼의 메서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뉴튼스 메서드는 그레디언트 메서드의 디렉션을 modify 하는 거죠. 뭘로? inverse Hessian 또는 Hessian inverse matrix of the Hessian. 알겠어요? 그러면 잠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step size는 뭐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뉴튼스 메서드는 step size 그냥 1로 생각하고 step size는 사실 어떻게 팩터링 하나 상관없잖아요. step size를 항상 1로 잡고요. 그러니까 fixed step size로 굳이 분류하자면 할수 있죠. 그다음에 search direction을 저기서처럼 네가티브 헤시안의 인버스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뭐 쓰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뉴턴스 메서드고요. 이것도 또한 스티피스트 디센트에서처럼 modify 할수 있어요. 그래서 modified가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어떤 때는 modified Newton's method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step size가 1이 아니라 알파 k를 또 argmin over 알파 non negative f of x sub k 그다음에 요걸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h 그냥 밑에다 쓸게요. 귀찮으니까 inverse g sub k.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넣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얘가 decay니까 얘가 네가티브까지 해서 decay잖아요. 예. 그래서 알파 k에 해당하는 알파를 찾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 언뜻 생각하면 잠깐 그레디언트일 때는 descent property를 갖도록 하는 알파를 반드시 찾을 수 있었는데 뉴턴스 메서드를 modify한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theorem 9.2인가요?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뭐 어쨌든 그레디언트 메서드는 퍼스트 오더만 이용하는 반면에 뉴턴스 메서드는 세컨 오더까지 이용한다.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펑션들이 어떤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도록 한 다음에 이제 띠어리를 전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는 우리 총교수님의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리고 많은 교과서들이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 어떤 적어도 예를 들면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한 펑션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smoothness assumption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펑션이 스무드해야 돼요. 막 이상하면은 사실 최적화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 이렇게 해놨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러분한테 미니마이즈하라고 했다면 이거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확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여기까지 찾았다가 내가 스텝 사이즈 하나 잘못하면 뭐 올라와 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좋은 띠어리를 만들려면 좋은 어떤 띠어렘이죠. 좀 스무드하다 펑션이. 근데 그 스무드하다를 미분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미분과 연속으로. 그것 말고도 이제 연속은 빼버리면 곤란하니까 연속은 유지하되 다른 조건들을 넣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립시츠라는 이 수학자 이름이죠. 립시츠 컨디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예전에 공학 수학 책에서 그런 것처럼 립시츠 컨티뉴어티를 가정하는 게 있어요. 또는 립시츠 Continuous Derivative. 그러니까 립시츠 센스로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뭐 바운디드 베리에이션 이런 것도 쓰고요. 예. 바운디드 베리에이션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A에서 B까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함수가요. 함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요 길이를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 내에서 저게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가정을 한 다음에 어떤 theory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요게 스탠다드하고 미적분학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스무드니스 어썸션으로 많이 쓰는 최적화해서 그 방법이고 좀 어드밴스드된 책들은 저는 솔직히 요걸 더 많이 쓰는 걸 봤어요. 바운디드 베리에이션으로. 예. 그런데 제가 대학원 때도 립시츠 컨티뉴티 립시츠 어썸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컨디션 이런 걸 썼어요. 논문에서. 저도 이제 뭐 웨이브폼 디자인 뭐 그다음에 최적화, 웨이브폼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뭔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런 조건이. 안 하면은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성립하지 않는 그런 집합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집합들이 그 집합에 있는 펑션이 별로 중요한 펑션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를 디어램해서 쓰면은 틀림없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아너 컨디션이 부족해. 마치 제가 지금 이 벤지오 앤 어더즈의 이 딥러닝 책을 보면서 아 수학적으로 별로 리거러스하지 않게 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어떤 좋은 저널에서 오미션을 하잖아요. 나중에 논문을.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매터매티컬 리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리뷰어들은 여러분 그 리절트의 가치보다도 그 매터매티컬 리거니스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러면 아주 미치는 거죠. 뭐 철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알았다 그만하고 딴 저널에 낼게 하기는 너무 아깝고 근데 쓰려고 하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찾다 보니까 저는 이 립시츠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나이거나 여러분보다 뭐 대학원생들 치면 뭐한 서너 살더 많을 때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예, 아무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리뷰어 중에서. 근데 립시츠 컨디션은 지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런 거랑 관련이 돼요. 그 뭐냐면 함수 F가 있는데 함수 F에서 서로 다른 정의 구역 내 또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요. 왜냐면 같은 점을 잡으면 0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립시츠 컨디션을 할때 이걸 일부러 밖으로 빼내는 수가 있어요. 0으로 나누기 싫어서. 네, 뭐 간단하게는 X와 Y가 다를 때이 레이쇼가 이 B가 바운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캐피탈 M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다. 이런 게 유한한 M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잘 보면 뭐죠? 우리 1D 펑션에서 생각하면 이게 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이걸 그냥 뭐 예를 들면 X0, X1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여기 X0 잡고 여기 X1 잡은 다음에 이게 평균 변화율이 바운드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0와 뭐 X1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여기 있는 대로 XY로 할게요. 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의외로 유용할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벤지오 책에서는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딥러닝에서는 별로 유용 안 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봐봐요. In general, the importance of convex optimization is greatly diminished. 감소되었죠. 딥러닝에서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가요? 리딩 어사이먼트 4에서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뒤에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아예 섹션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따가 볼때 합시다. 오늘 볼 수도 있는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머신 러닝, 딥 러닝 문제들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제 생각에는 뭐 둘이 푸는 문제가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onstraint optimization인데, 이 constraint optimization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예, 기억해야 될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쓴다고 했어요? minimize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f of x라고 쓴다면 제로를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보통 g랑 h를 쓰고 뭐 듀얼 펑션 얘기 잘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subject 2 g 1 g 2 따따따 해서 g 뭐 p 그다음에 h 1 h 2 해서 hq까지 한 다음에 다 얘들은 동일한 length n짜리 벡터 x의 함수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equality constraint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inequality constraint를 쓰는데 사실 이게 왜 제로로만 하느냐 싶지만 제로가 아니면 좌변으로 다 옮기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equality constraint는 문제없고 제로로 하는 게 inequality는 어때요? 일단 좌변이나 우변으로 다 옮긴 다음에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면 우변으로 옮겨서 하면 되죠. 그래서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는데 이걸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g, x, 그다음에 0, p 이렇게 하면 아, 이 equality는 generalized inequality, equality구나. length p짜리 벡터와 좌변이 같구나. length p짜리 제로 벡터와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hx 0 이렇게 0, q 아시겠죠? 물론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을 보면 여기 h0로 놓고 f0로 두고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을 f라고 불러요. 1부터 그래서 g를 안 쓰고 inequality는 예를 들면 h로 쓰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얘는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의 스탠다드 폼이에요. 아시겠어요?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의 스탠다드 폼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일반적인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은 엔지니어 입장에선 당연히 functionally constraint 또는 approximation을 하더라도 functionally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으로 바꿔 풀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는 다 수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다? 일단 functional constraint 다 아니다가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옵티마이제이션 책은 아니니까요. 딥러닝 책이지. 그러면서 이제 constraint 문제와 unconstraint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용어도 보면 이렇게 보통 이게 L2 function이다. 뭐 L2 signal이다. 이렇게 할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게 continuous parameter 또는 continuous time function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면 discrete time이나 discrete parameter 또는 벡터를 얘기하는데 여기선 또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Mathematical Readiness 레벨은 상당히 낮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주 괴롭게 돼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학부 시간에도 보통 포항공대 학부 책을 보니까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테어렘을 가르치더라고요. 미적분학 시간에.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확장한 게 KKT 테어렘이에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가 있듯이 KKT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데 요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지금 알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디라이브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 뒤에 가면은 제가 한참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에 낼지도 모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continuous optimization 문제를 하고 있지만 그냥 discrete optimization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x축이고 y축인데 제가 x로 가능한 것은 x1, x 이렇게 합시다. x1, x2, x3, x4 해서 딱네 개만 해요. 잡아요. 그다음에 y로 가능한 것은 이렇게 세 개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xi, yj에서 알겠어요? 정의되는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 f를 찾았어요. 알겠죠? 얘는 여기 다 정의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얘는 정의 구역 포인트 수가 몇 개예요?
4312, 12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이런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12개니까 다 12개 쌍을 하나씩 넣어서 함수값이 최소화되는 x, y를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아,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컨티뉴어스 옵티마이제이션보다 일반적으로 풀기 쉽겠구나라고 하지만, 그거는 예, 정의 구역 내에 있는 포인트. 여기서는 이제 x, y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포인트죠. 이게 개수가 작을 때 얘기지. 저게 뭐 천만 개, 억 개, 뭐 수천억 개 되면은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사실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에 말했지만 이건 스무드하다는 걸 넣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f가 스무드한데 거기서 우리가 일부러 이밸류에이션 한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뭐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는 뭐 미분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미분이 안 되잖아요. 정의 구역 내에 있는 점들만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미분도 안 쓰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뭐, 매우 어렵죠. 서브젝트 2는 이제 뭐 xi는 뭐 x 1 2 3고 xj yj는 뭐 아니면 그냥 뭐 i는 네. 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합시다. 그냥 x는 x 1 2 3 4 중에 하나고 y는 y 1 2 3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하나 포뮬레이션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1번 문제.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걸 풀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냐면 min over x, max over y of f x, y 면서 subject 2는 똑같아요. 얘를 그래서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면서 subject 2, 예, x, y는 오메가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맥스 오버 x 아니 아예 이렇게 합시다. min 오버 y f 오버 x 콤마 y 그다음에 또 서브젝트 2 x 콤마 y는 오메가의 원소. 그러면 뭐 기왕 한 김에 두개더 있죠. 그렇죠? 잘 보세요. 제가 왜 프라임이라고 했나?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단 질문.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수 값을 어사인할 때 12개에다가 함수 값을 어사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번 문제와 동일한 해를 일반적으로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2, 3, 2 프라임, 3 프라임 어떻게 할것 같아요? 다른 문제이죠. 1번과는 어쨌든 1번과는 다른 문제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말했지만 12개 이 포인트에서 f 값을 다 이밸류에이션해서 가장 작은 f 값을 내는 x, y를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얘는 minimize over x, minimize over y, f of x, y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x를 고정하면 서로 다른 x를 쓰더라도 y는 다 같은 집합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요걸 요거예요. 이거 1번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그런데 2, 3, 4는 뭐냐면 이 민민으로 돼 있는 것을 그 중에 하나를 적당히 맥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얘는 민민을 민맥스로 바꾼 거죠. 맞습니까? 얘는 민민을 맥스민으로 바꾼 거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는 보니까 민 오버 x고 맥스 오버 y잖아요. 찾아보니까 민 오버 x, 맥스 오버 y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와 2 프라임은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러면 3과 3 프라임은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두지 않고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낫거든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1번부터 그림을 그려요.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디스크리트니까 이렇게 해놓고 X축 방향으로 4개로 쪼개요.
Y축 방향으로는 세 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요 1번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12개의 칸에서 어쨌든 함수를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찾아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바꿨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중요한 테크닉이 나와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괄호를 묶는 거예요. 괄호를 묶고 나면 얘는 어떤 함수예요? 자, 주어진 x에 대해서 x를 픽스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는 x를 픽스하고 나면 y만의 함수가 되죠. 맞아요? 그런데 y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하고 나면 얘는 x만의 함수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f(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x가 같은 것들끼리. 그 다음에 뭘 찾아요?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럼 봐봐요. 전체에서 미니멈을 찾는 것과 미니멈 밸류 요 안에 있는 걸 찾는 거라 일단 칸을 나눈 다음에 미니멈을 찾은 다음에 그 미니멈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냥 제일 큰 사람 어딨니 해서 아무나 뽑아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지방자치제별로 제일 큰 사람들 보내라. 그 다음에 비교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큰 사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 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요게 좀 체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를 전체 오메가 컨스트레인트 셋을 파티셔닝 하는 거구나. 이걸 파티셔닝 한다고 해요. 오메가를 파티셔닝 한 다음에 부분 부분에서 미니마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모아서 미니마이제이션을 다시 하는 거고. 그런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레귤러하게 생겨서 그렇지. 만약에 생긴 거 자체가 컨스트레인트 셋이 이렇게 생겼으면 뭐 이렇게 생겼으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자르면 되지만 예, 칼같이 저렇게 이쁘게 자르기는 쉽지 않죠. 각각의 x에서 y가 똑같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좋은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이제 헷갈렸던 게이네 개가 어떻게 다르냐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개로 쪼개고 세 개로 쪼갰어요. 자, 2번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2번에서도 괄호를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서로 다른 x로 쪼개니까 여기 얘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맥스를 찾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지방자치제별로 예를 들면 뭐 8개 도라고 합시다. 뭐 옛날 얘기 조선시대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8개의 도에서 각각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 제일 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 그래놓고 얘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제일 작은 사람을 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큰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작은 사람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민 오버 x인 녀석을 먼저 봅시다. 걔가 얘였죠. 2 프라임. 맞아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봅시다. 얘는. 자, 얘는 괄호를 어떻게 해야죠, 이제? 요렇게 잡아야죠. 이거 뭐냐면 y로 자르는 거예요.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는 8개 도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을 자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번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지역 4개로 쪼갠 거예요. 근데 이 프라임에서는 가로로 길쭉한 지역 4개로 쪼갠 거예요. 만약 이게 미니마이제이션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 y, 민 x, fx y라고 하면 이때는 어때요? 똑같겠죠? 1과 1프라임, 1 더블 프라임은 똑같겠죠? 그렇잖아요? 미니멈을 찾고 싶은데 그냥 자르는 구역을 파티셔닝하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2번과 2프라임은 어떤지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맥스를 구했잖아요. 여기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르는 것도 다르게 자르고 여기서 민을 구해요. 민, 민, 민,
민한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쉽게 뭘 설명할 수 있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적어도 얘랑 비교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 맥스고 xy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xy는 그대로 둔게 이거죠. 3이죠. 그래서 얘두 개를 비교해 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르는 방법은 어때요? 자르는 방법은 2와 3이 같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일 작은 애들을 민들을 뽑아와요. 그 다음에 맥스를 취해요. 자, 그러면 일단 2와 3에 대해서 2번에서 뽑힌 애가 클까요? 3번에서 뽑힌 애가 클까요? 그러면 2프라임에서 민으로 한 다음에 맥스로 한 애가 클까요? 좋아요. 그럼 2와 2프라임으로 뽑힌 애는 누가 클까요? 2와 3에서는 누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죠?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네 개가. 요거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네 개, 세 개도 너무 많고요. 제일 간단한 거는 한쪽은 세 개로 한쪽은 두 개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봐요, 적당히.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KKT 멀티플라이어 할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미니마이즈 오버 X 인 오메가고요. F 오브 X인데 얘를 펑셔널 컨스트레인트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미니마이제이션 오버 X 인 오메가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맥시마이제이션 오버 여기서는 이제 람다와 알파로 했는데요. 람다는 넌 내가 람다는 임의의 벡터고 알파는 넌 네거티브 벡터예요. 이것도 제너럴라이즈드 이퀄리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요. 컨스트레인트 펑션들을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같이 더해가지고 왜냐면 다 스칼라 밸류드니까 L, X, 람다, 알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왜냐면 요 이퀄리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생각하면 이렇게 해보면요. 요게 그냥 F가 다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헛짓을 한 거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쉽지만 그 다음 트릭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괄호를 언제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키 가장 큰 놈들 모아놓고 그 중에 작은 녀석을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맥스 한 다음에요. 맥스 밑에 붙은 애들은 다 따라와요. 그 다음에 민 밑에 붙어 있는 놈도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L, X, 람다, 알파 이렇게 쓰면 이게 민 맥스가 맥스 민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좀 복잡한 여러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민의 X로 붙어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와 2프라임을 하면 민 맥스는 가장 큰놈 중에 작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맥스 민한 것보다 항상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과 3프라임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어요. 3과 3프라임에 대해서도 핵심은 맥스 밑에 붙어 있는 이 베리어블이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막 바뀌지 않고 3 처럼 2에서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와 2프라임, 3과 3프라임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은 놈 중에서 큰 놈이잖아요. 그것과 가장 큰 놈들 중에서 작은 놈 하면 당연히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숫자 넣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 트릭에 조금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제가 unconstrained optimization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안 헷갈리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한 스텝만 더 하면 한 스텝만 더 할게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는 보세요. 민 밑에 x 오메가잖아요. 컨스트레인트 셋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릴렉스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민을요. 모든 정의구역 요어 d라고 할게요. d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r to the n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과 equality, in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정의구역이 r에 n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정의구역이.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어떤 말을 할수 있냐면요. 보세요. 여러분이 미니마이제이션을 하잖아요. 저 앞에 있는 건 빼고 안쪽에 있는 이너 옵티마이제이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와 얘만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컨스트레인트 셋이 오메가로 작았지만 아래보다 이제 늘어나면 더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작은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니까. 값이 더 작아져 있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요게 트릭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띠어렘 할때왜 이렇게 했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있었는데 따라서 여기서 아마 요 녀석까지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거 더한 다음에 이걸 그냥 미분했어요. 그게 사실 요거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였어요. 미니마이제이션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크리티컬 포인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스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12시에 끝내려고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한테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예. 여러분들 어쨌든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최적화가 컨벡스 옵티마이저. 특히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가면 지금 보여줬던 저 스텝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라그랑즈 듀얼 펑션을 정의할 때 나오는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딥러닝 이런 거할 때도 듀얼러티를 이용해서 많은 걸 증명하거든요. 심지어 최적화할 때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질문 중에 지금 기출 문제를 업로드해 주느냐 했는데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찾아서. 예, 얼마나 있는지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출 문제가 업로드 안 되어 있나요? 예, 지금 하나도 안돼 있네요. 제가 그러면 기출 문제 다는 못 주고 찾아가지고 하나 정도. 왜냐면 리사이클해서 낼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 정도 뭐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다 공개하지면서 뭐 공개를 할게요. 기다리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학번 이름 쓰시고 대실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